캥거루 종류에는 수컷과 암컷 그리고 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캥카나 켄타로스, 드레디어 등 성별의 비율이 0대 100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를 이어갈까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성비를 가진 포켓몬들이 자식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성비가 0대 100이 아닌 경우입니다. 포켓몬에게는 R그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간단하게 R그룹이 맞는 개체끼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교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포켓몬들끼리도 R그룹이 맞으면 교배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야거리와 고래왕이 있습니다. 도감에서는 야거리와 고래왕 계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매일 1톤의 야거리를 먹는다. 큰 입으로 야거리의 무리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라는 설정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두 포켓몬은 교배가 가능합니다. 야거리는 신장 0.2m에 0.3kg, 고래왕은 신장 14.5m에 체중 398kg, 단순 계산으로 신장 72.5배에 체중이 무려 1326배란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지만 두 포켓몬 모두 R그룹이 수중 2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교배가 가능합니다. 고래와 물고기의 교배가 현실에선 말이 안 되지만 포켓몬이라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점은 게임적 허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래왕과 야거리가 교배하면 어떤 포켓몬이 태어날까요? 누군가는 알을 까봐야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알을 까지 않아도 어떤 포켓몬이 태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어떤 포켓몬이 태어날지 알 수 있는데 수컷의 야거리와 암컷의 고래왕의 교배로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는 고래왕의 진화전인 고래왕자가 태어나지만 수컷의 고래왕과 암컷의 야거리가 교배로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야거리가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성비가 100대 0인 포켓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들의 교배 방식은 앞서 말한 100대 0이 아닌 포켓몬들과 비슷합니다. 캥카, 드레디어, 염누트 같은 암컷 포켓몬들은 같은 R그룹의 수컷 포켓몬들과 교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족 보행인 암컷 드레디어와 4족 보행인 수컷 이상해 씨는 두 포켓몬 모두 식물 그룹이라 교배가 가능한데 R에서는 암컷인 드레디어 쪽의 정보를 가져와 드레디어의 진화전 포켓몬인 712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암컷 없이 수컷만 존재하는 포켓몬은 어떻게 후손을 남길까요? 엘레이드나 나메일처럼 진화전 포켓몬에게 암컷이 있는 경우에는 종의 보전이 가능하겠지만 켄타로스, 홍수몬, 워글처럼 진화전 포켓몬도 수컷이거나 진화하지 않는 수컷은 어떻게 종을 이어나갈까요? 아마 이 답은 많은 분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바로 메타몽입니다. 메타몽은 모든 포켓몬 중에 유일하게 성별과 상관없이 교배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독특한 특징 때문에 수컷만 존재하는 포켓몬들과도 교배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수컷만 존재하는 켄타로스와 메타몽을 교배시키면 암컷의 역할을 한 메타몽이 아닌 수컷의 정보를 가져와 켄타로스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메타몽이 없으면 교배가 불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맞습니다. 메타몽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포켓몬임을 생각하면 수컷만 존재하는 포켓몬은 어떻게 후손을 남겼는지 새로운 의문이 드네요. 마지막 이야기는 무성 포켓몬입니다. 성별이 없는 포켓몬들의 예시로는 폴리곤과 아쿠스타, 기기 기어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무성 포켓몬들끼리는 교배시킨 것은 불가능하며 이 포켓몬들 역시 메타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담으로 리오르, 토게피, 피츄 같은 아기 포켓몬의 경우 교배가 불가능하며 우라우스나 크레세리아처럼 성별이 존재하지만 알 미발견 그룹에 속한 포켓몬들 역시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환상의 포켓몬 마나피의 경우 수중 1, 요정 두 가지 알 그룹에 속해 있지만 성별이 무성이라 다른 포켓몬과의 교배가 불가능하며 메타몬과 교배시키더라도 마나피가 아닌 피오네가 태어나며 피오네는 마나피로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마나피를 늘리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포켓몬의 번식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켓몬들의 진화처럼 번식도 흥미로운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켓몬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